지금부터 제21대 강원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및 오찬 리셉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강원도들의 사무총장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. 우리 350만 강원도민들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님들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 강원도가 조금 낙후 측면에서 보면 낙후라고 할 수 있지만 잠재성이나 이런 걸 보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21대 국회는 모든 힘을 다 모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지금 강원도가 사실 우리 국토에 차지하는 비중이 6분지를 국토 면적은 차지하는데요. 인구는 3%, GRDP는 사실 2.5%에 불과하고요. 이 숫자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. 저는 이번에 9분의 의원님들께서 당선이 되시면서 여야를 떠나서 강원도를 위해서 한번 강원도가 확 점프업하는 좀 귀한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로 나서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원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,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서 좀 일을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도민회와 강원일보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더 분발하고 더 합심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21대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도 정말로 강원도를 위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좀 전투적이면서도 국회 외관 못해도 편파적으로